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요즘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상하게 오늘 아침 한 12시 전까지 비가 오고 지금 또 해가 떴다가 또 쨍해. 이따 저녁부터 또 비가 와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와요, 비가. 요즘 참 날씨가 아, 좀 그래요. 기상청도 좀 제대로 잘 못 맞추고 날짜가 자꾸 비 온다는 날짜도 바뀌고 지금 언제 세차를 해야 될지 지금 참 애매해요. 항상 뭐 우리가 촬영한다고 뭐 자주자주 하지만은 아마 그 날씨가 이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차하기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언제 해야 되나 뭐 아 이 뭐 고체 악수까지 잡혀놨는데 또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또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아, 그래서 오늘은 좀 간편하게 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자, 습식 코팅제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자, 여기는 발스코팅이 되어 있는 차 비딩이 굉장히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뭐 2주 3주 안 했단 말이지 비딩각이 깨졌을 거라고 살짝 깨졌을 것 같기는 해. 자, 저쪽 이쪽에 검정색깔 크루즈 차량은 친수형 차량 친수형 왁스가 발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차량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발려져 있는 차 왁스가 없는 차. 자, 그래서 발스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에 습식코팅제를 뿌렸을 때 비딩 각이 얼마나 이뻐지는지 비딩이 얼마나 더 땡그레지는지 그리고 친수형 차량에 습식코팅제를 뿌렸을 때 과연 이제 어떠한 비딩이 나올지 이게 둘이 짬뽕 되는 거잖아. 친수하고 그치. 발수하고 아 이쁘게 나올려나 모르겠어. 이거는 그리고 왁스가 안 발려져 있는 차량에는 습식코팅제를 했을 때 얼만큼 코팅 효과가 좋을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차량 세대를 전부 다 세차할 겁니다. 세대를 세차를 해야 돼? 큰일 났어.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혹은 또 이제 정보 지식을 또 싹싹히 위해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티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야, 왜 세대밖에 안 가져왔어? 한 7대는 가져와야.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팅이 안 돼 있는 이 차부터 한번 저희가 프리워시부터 시급해 지금 이거 장난 아니야. 내가. 프리워시부터 하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또 뛰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차 빼, 차 빼! 일단은 이 왁스가 없는 이 차를 이제 세차를 할 건데 일단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치 이 때를 또 벗기는 그 프리워시 과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는 날이라 한들 그냥 이 발스코팅제만 막 냅다 뿌린다 해가지고 비딩각이 절대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 도장면이 매끈해야 그 구슬 같은 비딩이 이쁘게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이게 여기 이렇게 오염물이 많으면 비딩각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코팅제를 써도 그래서 첫 번째로는 깔끔한 세척이 필요하다. 세정이 필요하다. 자, 해! 어디가? 어디 가냐고? 야! I've been working to the morning, yeah. They been sleeping now, I swear they storming, yeah. And I swear I'm cooking like a foreman. And my foreman jumping like it's Jordan on my way. Vroom, vroom, tell him I'm on my lane. I've been praying, yeah. Gotta say this thing, I'm the same. I don't need another person telling me I can't. Daily I've been going, moving right past all these lanes. I just out and sat and waited patiently, yeah. I just gave him what they can't see, yeah. I've been moving with a mission now. Why do y'all just wander around so aimlessly, yeah. Yeah, you see my web, you know it's foreign. I'm so foreign. Then you see my girl, you know. 본세차를 전부 다 끝냈어요. 확실히 이 도장면이 매끈해야 이 물들도 이렇게 딱 흘리면 잘 흘러갈까? 안 흘르네 이거는. 접시요. 밥그릇. 자, 오늘은 기온코치 웻코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약품을 뿌려주고 물을 뿌려서 고루고루 막 퍼지게 한 다음에 다시 고압수를 헹궈주는 방식을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 습식코팅제마다 약품 분사해야 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분사하고서 고압수를 쳐내야 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 30초에서 40초인데 웬만한 그 비딩각이 이쁘고 발수력이 좋은 습식코팅제일수록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얼룩이 남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고 해가 떠 있고 습한 날에는 더더욱 얼룩이 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뿌려주고 물 뿌리려면 대부분 초보자분들 실수해서 우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 잔사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맞아. 근데 저희가 알려드린 일은 방식대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압건과
약품을 동시에 뿌려주는 작업이 가장 안전하고 솔직히 고루고루 잘 퍼지더라고요. 그렇지. 가장 안전해 그게.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트리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고압건도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고압건 사이에 약품을 뿌려주는 거예요, 같이. 자, 뿌려볼게요. 뭐하니? 자, 지금 제가 한 4번, 5번 정도 뿌렸는데 바로 일단 반응은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색깔 약품들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약품만 지금 골고루 뿌려놨어요. 그리고 이 약품들이 지금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 전부 다 약품을 분포했으면 약품만 떼고 고압건으로 정말 꼼꼼히 헹궈주세요. 빈틈 없이 그냥. 거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두 바퀴 정도에 보통 세정을 끝내요. 야, 엄청 꼼꼼하게 하는구나. 아, 그래, 그래야 또 약품이 안 남으니까. 자, 약품까지 전부 다 분사가 됐고 꼼꼼하게 헹궈주기까지 잘 헹궈졌어요. 비딩이 생겼어, 없던. 없던 게 생겼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왁스가 보통 거의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웹코트를 뿌려가지고 사실 비딩이 그렇게 이쁘게 막 그래도 이 정도면 이쁘지 않냐? 이 정도면 이쁘지. 좀 큰데 뭐 하여간 생겼습니다. 비닉이라는 게 어떤 게, 된 거야, 어떤 게 생겼어요. 이 방법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얼룩이나 뭐나 이게 좀 남을 일이 적어요. 그렇지. 이게 그냥 한번 뿌리면 얼룩 남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완벽히 그 구석구석까지 코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고압건이랑 약품이랑 이용하다 보니까 정말 고루고루 코팅이 정말 잘 된다는 거. 왜냐면은 스피코팅제는 유리에도 가능하고 고무에도 가능하고 타이어, 휠 어디든 전부 다 코팅이 입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왕 약품 그만큼 적당량을 쓰는 거 고루고루 정말 코팅이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방법이 사용하면 하면 할수록 정말 코팅이 정말 잘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좀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 천장에 또 왁스 작업을 하려면 또 뭐 의자를 그렇지, 밟고 그렇지. 올라가서 또 여기 닦다가 내리고 또 여기 와서 하고 막 반대쪽 가서 맞아, 하고 막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번, 다섯 번 돼야 돼. 뒤쪽 그렇지. 후면까지 다 포함하면은 조수석 쪽에서 한번 섰다가 뒷좌석에서 또 이쪽 섰다가 트렁크 한번 갔다가 그치, 그치, 그치. 뭐 거의 고체 왁스 뭐 하면은 진짜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이 루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루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좀 편해요, 사실. 큰 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되지. 엄청 편하지. 사실 이거만큼 더 편할 수 있는 왁스 작업이 없어요. 그렇지. 이게 제일 편한 거야. 자, 하여간 그냥 이 세차 베이 안에서 세차를 전부 다 끝낼 수 있고 정말 뭐랄까 본 세차를 빼고 나서는 코팅 시간이 5분이 안 걸리니까요. 사실. 그렇지. 하여간 정말 간편하게 코팅을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우선은 이 차는 다 됐고 다음 차 준비해 주세요. 야, 막내 이거 드라잉해. 너 해. 확실히 이게 발스코팅이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비딩들이 보면은 이렇게 깨져 있어요. 아, 안 이뻐, 안 이뻐. 이제 슬슬 그 비를 하도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 뭐 비딩 각들이 안 이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습식 발스코팅을 다시 입혀볼게요. 그러면 비딩이 땡그랗게 맺혀질 거예요.
자, 확실히 비딩이 더 땡그려졌습니다. 이뻐졌다, 이뻐졌어. 물론 뭐 진짜 직접 고체악스나 액체나 혹은 무락스 바른 정도의 뭐 SIO2가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의 그렇게 이쁜 비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 비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아까 이 유리면도 그렇고 옆면도 그렇고 손이 다 닿기 좀 어려운 부분까지 전부 다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잘 튕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두 번째 차량까지 일단은 코팅이 전부 끝났어요. 손 닿기 어려운 데까지 사실 코팅이 잘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되게 편리합니다. 진짜 뭐 진짜 지금 코팅 안 입혀진 데 없이 정말 차 전체 도장면에 비딩이 생글생글 맺혀져 있어요. 이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왁스가 있긴 했지만 뭐 비도 맞고 시간도 좀 오래 지나가지고 왁스층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또 이 습식 코팅제로 또 보강 이 레이어링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딩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쫙 있습니다.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리 퍼포먼스 보셨나요? 쩔더라. 유리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링이 적용돼서 더 발수 코팅 효과가 더 잘 일어납니다. 더 물이 더 잘 튕겨내요. 그렇지. 자, 이 차도 다음 넘겨 이제 세 번째 차 들어가라 해. 마지막 차구나 이제. 힘내보자. 어디 갔어? 너 이거 또 드라잉 또 해 이거.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차량을 가지고 와서 또 라스트. 세 차를 해볼 건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일단 이 차는 죽을 것 같아. 나 멘트 치자. 물 한 모금 못 먹고 지금 세 번째 차량 시작을 하고 있어. 나 멘트 치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나도 멘트 치잖아. 넌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뭐. 살려주세요. 하여튼 이 차는 지금 세차를 한 지 한 8일 정도가 됐고 열흘이 채 되지 않았어요. 2주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14일이 채 되지. 친수형 왁스를 발라놨는데 빗을 한 세 번 정도 맞아가지고 물때도 지금 조금 생긴 상황이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 카메라로 봤을 때 깔끔한데 이 가까이서 보면은 물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자, 친수형 왁스에 발수 바르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해볼게요. 차 차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친수형 왁스인 이 지금 이 차량에 습식 코팅제를 뿌려가지고 비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되게 이상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세 차를 또 해야 되잖아. 또 그 또 매끈하고 또 이제 친수의 장면이 또 나와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살려주세요. We don't want. 자, 진수형 왁스답게 우선은 물을 정말 잘 뭉쳐가지고 잘 튕겨내고 있어요. 옆면도 뭐 마찬가지고 이게 마프라 그 카록스하고 라스터치했던 그 왁스예요. 아.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카록스하고 라스터치가 잘 발려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고체 왁스를 막 정말 좋은 걸 잘 발라놨다. 근데 빛 때문에 좀 깨지기가 싫다. 그러면은 한 2주에 한 번 걸로 와서 이렇게 습식 코팅만 뿌려줘도 코팅층이 레이어링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됩니다. 유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싹 다 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친수 형태에서 발수 형태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울퉁불퉁하죠. 자,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세요. 자, 발수형 위에 친수형을 발라도 그렇고 친수형 위에 발수형을 발라도 그렇고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짬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쁜 비딩이 나오지는 않네요. 친수형의 그 특징인 약간 슈팅력이 좋은 것과 발수형이 비딩을 이쁘게 만들어내는데 그 두 개가 약간 섞여가지고 물을 되게 잘 튕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번, 2번, 3번 차량 중에 가장 일단은 그 이 물 튕겨낸 자국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지. Like me, saying seize an opportunity, making me feel immunity as long as my community.
지금 비딩이 굉장히 이쁘게 좀 잘 맺혔고 이게 뭐 간단하게 침수형에서 발수형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비딩 크기가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딩들이 잘 맺혀져 있기는 하네요. 자 이게 만약에 정말 초발수형 타입을 내 차량에 먼저 발라놓고 그냥 뭐 한 1, 2주 안에 이렇게 스피커팅을 이용해가지고 뿌려주시면은 이 비딩들이 지금보다는 더 이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침수형에 발려있지만 정말 초발수 타입 있잖아. 막 뭐 루미노스 부채라든지 완전 비딩 땡겨한 것들 환공포증 일으키는 막 경기 일으키는 그런 수준의 비딩이 있으면은 저보기엔 더 이쁜 비딩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촬영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 뭐 프리워시 과정에서 다 끝나서 한 2, 30분 안에 세차 끝납니다. 그렇지. 드라잉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저희 세대의 촬영을 저보다 끝을 내봤어요. 살려줘. 아 저보다 끝을 냈고 이 세 차를 자꾸 너 뭐라고 하니? 자 세대를 전부 다 끝내놨습니다. 아. 열심히 드라잉도 하고 에어 드라잉도 하고. 아 살다가 세대를 무슨 우리가 디테일링 샵이야? 자 이 두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왁스가 한번 올라가 있던 차량이어가지고 사실 더욱더 깔끔하고 쨍한 광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옆에 오늘 막 스피코팅제로만 코팅한 이 차량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에 보면은 뭐 이 정도는 뭐 아 이건 팩을 돌려야겠다. 뭐 또 묻었다. 야 뭐야 저게 새똥이야? 하여간 나 오늘 중고차 판매하시는 사람 같아나.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왁스로 작업을 했는지 어쩐 액체왁스로 작업했는지 정도는 구분 안 갈걸요. 고치약 쓴 티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냥 처음 본 사람한테 이거 무슨 왁스 사용했게요 하면 습식이라고는 절대 대답 안 나올걸? 그렇지. 그 정도의 광이 일단 잘 올라와요. 그리고 슬립감은 아 그게 확실히 그 약간 비딩이 좀 이뻐서 그런가 한 10점 만점 중에 한 2점, 2.9, 2.8 이런 수준? 뭐가 발려있다는 느낌은 들잖아. 그렇지. 근데 아주 이렇게 막 좋은 슬립감이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고 오늘 저희가 사용한 기온코치 웨코트 제품이 지속력이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실제 경험에서 3주는 무조건 갑니다. 3주는 근데 제조사에서는 한 달 반을 이야기하더라고. 한 달 반 정도. 그것까진 내가 보기에는 안 갈 것 같아. 뭐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세차 방법에 따라 뭐 좀 달라질 수 있다. 온도와 습도 뭐 세차 방법에 따라 차량 도장면의 상태에 따라 물론 그렇겠죠 뭐. 근데 확실한 거는 아, 한 3주 정도는 문제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만약에 고체학스나 액체학스, 물학스 이거 너무 힘들고 사실 이렇게만 세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2주나 3주에 한 번씩 꼭 이렇게만 코팅을 입혀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난 이 습식 코팅제 가지고 이건 왁스가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 세차 꼰대들이 있어. 이건 그치, 그런 사람들 그건 왁스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충분히 방어성 좋고 충분히 광도 올려주고 뭐 습식 코팅제마다 슬립감이 더 또 좋은 제품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세차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습식 코팅제도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혹은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은 때에 맞게 잘 사용을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제품이란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세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방에 코팅제니까 이 스위치 코팅제도 그럼 자 오늘 간단하게 코팅이 안 된 차에 발수가 입혀진 차에 침수형이 입혀진 차에 스위치 코팅제를 한 번씩 입혀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말도 꼬이고 오늘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즐거운 세차 방법을 찾아가지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하여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링겔 맞으러 가자.